뭐 귀퉁이를 쓰는 것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혀 다르고요. 아, 그 작품과 저희 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그 작품, 저도 비슷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작품을 보고 외려 안심을 했어요. 너무 달라서.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달랐고, 외려 그 작품은 굉장히 책에 중점을 뒀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가님이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정말 녹여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작품은 차용을 해서 와서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전혀 다를 것 같고요. 조명의 사용에 있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라이트박스 위를 걷는 그, 사실 조금 태호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라이트박스 위에서 약간 들지 않으면 잠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윤곽만 좀 보이고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명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그걸 보심에 있어서 메인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조명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작품을 아마 다 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호 배우님께 넘길게요. 참, 원작에서도 저 형제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어져 있습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도 이렇게 이어졌네요. 예, 원작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표도를 여기서는 존이라는 어떤 인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인물이죠. 하지만은 그때 전에 했었을 때그 작품은 제가 이제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아들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고 또 믿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게 함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중에 어떤 후회 같은 그런 게 있다면은 이 작품은 그런 것조차 일말의 양심도 가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끝까지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와 그걸 안고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커튼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그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노란 아까 오늘 보여드렸던 분노라는 가사 중에 나오는 위선 간식 집어치우고 욕망 쾌락을 즐기라는 그게 참제 캐릭터에 있어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문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살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위선들, 착한 척을 했던 부분들, 아니면은 싫은데 좋은 척을 했던 부분들, 어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아양과 가식을 떨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치우고 정말 말 그대로 즐기고 뭐 쾌락 뭐 나쁜 표현이 아니지만 정말 즐기고 흥을 내고 그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뭐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안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전작과 이번 작의 좀 차이점이 아직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감히 평가를 내려봅니다. 어렵네요. 그럼 질문을 더 받아.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 공연이 또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관객분들에게 이 공연은 이런 공연이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공연은 처음에 제가 창작진들한테 요구했던 이 톤의 매너, 그러니까 작품의 제작 방향이 되게 정확하게 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100%다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 팔불출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창작진들한테 저희 공연을 보러 왔을 때 관객들이 왜 아무것도 없지? 이 무대에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의구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연을 보고 나서는 나가면서 아, 왜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고 났더니 이렇게 에너지로 꽉 차는 공연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프리뷰 공연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 공연을 했지만, 로비에서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게 전달이 된것 같아서 대단히 지금 만족스럽고, 그리고 우리 창작진
가족과 배우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연이 이제 5주가 남았습니다. 시작해서 5주밖에 이렇게 안 돼서 너무 아쉽긴 한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들도 이제 많이 아마 보러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를 더 받고 저희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미스 박지은 기자입니다. 추정호 연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작년에 카라마조프랑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와의 좀 차이를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그 두 작품과 차별점을 어떤 걸 두셨는지 말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러시아 고전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차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현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또 설정을 하신 이유도 같이 좀 듣고 싶습니다. 한 작품은 제가 못 봤고요. 두 작품이 된 걸로 아는데 한 작품 못 봤고 브라더스만 봤어요. 브라더스인가요? 전체 이름이 브라더스 맞아요?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하여튼 그것만 봤는데 책을 정말 잘 녹여냈더라고요. 약간 감탄했어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책을 읽어봤냐 배우들 물어봤어요. 그 배우들한테 책을 읽어봤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거야. 정말 작가님 대단하시다라고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녹여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낼 처음부터가 근데 쓴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그게 제가 제 노트북 안에 있은 지 꽤 오래됐었는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딩프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책을 그대로 녹여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나는 좀 더 내 이야기는 좀 더 현대적으로 가는 이 이야기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마음속으로 하는 좀 다행스럽기도 했었고, 그리고 왜 미국 러시아도 아니면 그럼 한국으로 가져오지 왜 미국이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본주의 한복판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만 아닌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미국 한복판 그것도 약간 유타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돈이 그리고 법이 절대적인 신앙보다도 위에 있을 수 있었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한참 또 그때 꽃피어오를 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게 성경을 대신하고 있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돈과 법을 가지고 사실은 존과 루크가 만나죠. 그래서 가장 정말 닮기 싫어하지만 돈과 법이 사람을 주무를 수 있는 가장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돈과 법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법만 있으면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잖아요. 또 다른 성경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두 부자가 어떤 범죄를 통해서 만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냐,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지점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 안에서 자유의지를 향한 인간의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어항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신은 과연 있는가? 내려다보고 있는가? 지금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미국 7월 2일 날 벌어진 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봤고요. 답변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블레인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 최선을 다해서 무대 위에 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